예, 왜 방주에 부정한 짐승을 태웠을까? 왜 방주에 부정한 짐승을 태웠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방주 이야기인데 뭐 방주 크게 지었습니다. 근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들어간 동물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특별히 8절에 보니까 정결한 짐승도 들어갔지만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다. 더 궁금한 거는 그러면 정결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뭘까요? 뭐 씻고 안 씻고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러면은 얼핏 생각하기를 아,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레위기하고 그 신명기 보면은 뭐 정결한 짐승, 불결한 짐승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내산에서 모세 때 받은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창세기 시초인데 이때 부정한 짐승과 뭐 정결한 짐승 기준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어떤 사람 그래요.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러는데 이거 창세기 9장에 나와요. 이 창세기 9장 이전에는요.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자로 돼 식물,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먹을 식자잖아. 식물. 그죠? 그리고 동물은 움직이는 건데 이거는 구장에 가서 먹을 수 있다 그랬지. 그전에는 먹는 게 허락되지 않았었어요. 먹지도 않았었고. 그러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이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서를 찾아보면은 굳이 찾는다 그러면 노아 스토리에서 8장 20절에 보면은요. 노아 그 홍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정결하다 부정하다의 기준을 굳이 삼는다 그러면 제사 드릴 수 있는 동물은 정결한 거고 제사 드릴 수 없는 것은 정결하지 않다. 뭐 이런 거 쭉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핵심은 그거죠.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 애타게 찾지 말고 하여튼 부정하다 그러는 것은 방주가 뭐 교회를 상징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건데 들어갔다 그 얘기죠. 그럼 제사라 그래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건데 들어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 단어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만 들어간 게 아니고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방주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자격이 없는 게 들어간 거죠. 나는 부족하다 그러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창세기 전체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은혜거든요. 은혜. 방주에 들어갔을 때 정결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 중에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뭐 짐승이가 생각을 안 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래도 부정한 짐승이 더 행복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난 죽은 줄 알았는데 웬일이야? 나를 다 태워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끔마다 이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요. 그 남편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 총각 때 되게 찌질했다고. 아, 나 정말 볼품 없었고 뭐 직장도 제대로 없었고 정말 힘들었는데 이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 여자가 나 공부시켜주고 뭐 길 열어주고 나 인간 만들어주고 정말 이 여자 아니었으면 안 됐다. 나 정말 장가 잘 들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느껴져요? 나 부정한 남자였어. 나 모자란 남자였어. 나 부족한 남자였어. 이걸 많이 강조하는 거는 나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이런 남자도 있죠. 아, 나 무지하게 잘생겼어. 뭐 따라오는 여자가 200명이었어. 뭐 그죠? 밑지는 결혼했어. 뭐 내가 그 여자 구제해줬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누구 상상하지 말아요. 그냥 아무나 놓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 아 진짜 여러 사람 막 조합해가지고 막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조합이야 이거는. 행복하지 않다 그런 뜻이라고. 행복하지 않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아 내가 다니는 직장 정말 좋은 직장이야. 꿈의 직장이야. 나 같은 사람 거기에 딱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직장 생활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화면에 직장 얘기를 하면서 아,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그죠? 야, 내 실력으로 그런 데를 다니고 있냐? 자기를 그 오버 퀄리파이 하는 사람 있죠? 내가 정말 그런 데 다닐 존재가 아니라고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무슨 얘기예요? 불행하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은혜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화면에 왜 나를 이런 대접해줘? 뭐 내가 저거 구제해줬다? 이 얘기는 자기가 율법적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불행하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은혜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보면은 자격 갖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족장들 쭉 나오는데 여러분 좀 냉정하게 읽어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뭐 처음부터 나오는 게 다 이상해요. 뭐 가인도 살인자, 라멕도 살인하고 잘난 척하고 일부 다처제 시작했고 뭐 아브라함 가문을 한번 보세요. 르우벤 그러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데 서모하고 뭐 이렇게 잠자리하고 그 넷째 아들 유다는 뭐 며느리하고 애 낳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왜 이런 지저분한 얘기, 수치스러운 얘기를 다 적어놨을까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뭘 느껴요? 그 자격 없잖아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창세기는 계속해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예수님 제자들도 좀 약간 그런 느낌 안 받아요? 오합지졸도 뭐 하는 느낌 안 받아요? 거기서 뭐 잘난 인간이 누가 있어? 다 맨날 뭐 이렇게 말해놓고 말 지키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됐다는 건 거기서 은혜를 못 느낍니까? 은혜죠, 은혜. 우리 보통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렇게 신학생들끼리 모여놓으면 옛날에 제가 신학교 때 했던 얘기예요. 어렸을 때는 좀 비판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뭐 이렇게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 왜 쓰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이렇게 부교육자일 때는 담임 목사 옆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격과는 거리가 먼 담임 목사도 있어요. 그죠? 되게 많아요. 제가 그렇게 안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전도사 때는 그렇게 보여. 그래서 막 그런 욕을 막 하거든. 근데 교회는 너무 잘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런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이 왜 잘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정말 실력도 하나도 없어. 근데 뭐 책만 쓰면 뭐 잘 팔리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이해를 못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사람인데 저거 왜 되는지 모르겠다. 굳이 제가 그때 내렸던 결론 뭐냐. 그게 은혜야. 참 이상해. 세상은요. 은혜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 자기 노력이나 공로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면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이해가 되는 건 은혜가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잘 나가는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부정한 짐승 태웠어요? 설명이 안 돼.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구원받고 쓰임받고 설명이 돼요? 여러분이 고성에 와서 이렇게 선교하는 게 설명이 돼요? 한 1년 전, 2년 전 생각해 봐요. 여기 와 있을 것 같아요? 나 여기서 고성에서 지금 나도 놀란 적이 많아요. 목사들 놀래. 네가 왜 왔니? 나는 선교라고 절대 안 올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근데 저 몰래 왔더라고. 뒤에 숨어 있어가지고 그냥 자기도 부끄러운가 봐.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뛰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게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살필 것들은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제 적용인데 두 가지.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주셨을 때 제일 강력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나 자신을 죽이는 도구로 쓰임 받으면 그게 은혜 안에 머무르는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최고 원수는 마귀가 아니라 그랬죠. 마귀에 대해서 너무 귀신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옛날에 귀신론 그런 게 이단 취급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게 다 귀신이래. 내가 게으른 것도 귀신이고 뭐 감기 걸은 것도 귀신이고 뭐 안 되는 것도 귀신이고 귀신 결정론. 귀신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내가 더 커요.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크거든요. 근데 내가 큰데 어떤 내가 크냐면 하나님과 함께한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강할 때가 언제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내 자아가 죽었을 때.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주인이 바뀌었을 때. 내 중심의 주인이 예수님일 때. 그러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이고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근데 말로는 뭐 이것저것 얘기하지만 제일 큰 원수는 나 자신이에요. 자아, 에고. 에고가 주인이거든요. 그게 죽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삶에 벌어진 모든 일 있잖아요. 지금 말씀 듣죠.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다. 이게 은혜 안에 머무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말씀이 나 자아를 죽이면 돼. 고난이 있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도 허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허용됐을 때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으면 돼요. 우리는 보통 고난을 뭐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를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동의어로 생각하더라고요. 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예, 십자가가 고난입니다. 그래, 고난의 십자가 그러잖아요. 그래, 맞아요. 근데 십자가가 십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힘든 일이 다 십자가냐? 아닙니다. 힘든 일이 나를 죽이면 십자가예요. 참 한심한 사람도 많아요. 죽을 고생 다 해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데 그게 자기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고생하는 것이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고생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아는 살아있어. 그걸 뭐라 그러죠? 나쁜 거 다 개붙이면 되잖아요. 개고생이에요. 개고생. 그래서 개고생하는 사람 되게 많아. 야, 참 너 질기다. 그 고난을 통과하고도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니? 야, 그 어려움을 당하고도 아직도 그렇게 자존심 못 버리고 이렇게 펄펄 뛰고 있니? 되게 이게 고난 통과하면 자아가 많이 죽거든요. 근데 죽을 정도 아니야. 죽여버려야 돼요. 이제 완전 죽여버려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일하시는 거죠. 갈라디아 2장 10절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고난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 뭐 깨우침, 말씀, 뭐 조언. 뭐 조언 갖고 자기가 죽나? 어쨌든 좀 괜찮은 인간은 뭐 조언 듣고도 죽을 수도 있죠. 어쨌든 죽어야 될 건 내 자아예요. 자아가 죽으면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윌리엄 로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 모든 것을 다 얻고 성공했어요. 다 성공하고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얻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아가 점점 강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잃어버렸대. 뜻을 알겠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고난이죠. 다 잃어버렸대. 거지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얻었대요. 왜요? 하나님 얻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제일 한심한 인생이 뭐냐 하면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죠? 고난도 있으면서 자아도 안 죽고 그래서 자아가 죽을 만하면 또 고난이 끝나고 해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하는 것들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조급함도 뭐예요? 왜 조급해요? 자아가 살았으니까 조급한 거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조급해지는 거지. 아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대로 한다는 뭘 조급해? 하나님의 일인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우리 십자가 그 사람 그 찬양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지나간 일도 생각하지 않냐고. 과거 생각 안 하죠? 그래도 뭘 생각해요?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 주만 찬양할지라. 주님은 새 일을 행하잖아요. 조급할 필요가 없죠. 새 일을 행하실 누가 행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대요. 그 이사야 43장 얘기 아니에요? 그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그래서 뭐 사막에도 강이 흐르고 광야에도 길이 열리고 다 미래 얘기 아니에요. 미래 지향적이고 조급함이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 지금도 성경 못 온 사람 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서 못 왔을 거야. 내가 내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더 큰 건데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자아가 죽으면 그때부터 은혜가 역사해요. 그래서 은혜의 흔적들이 있어. 이게 청소년도 지금 3차 뭐 청소년 캠프를 하고 있는데 뭐 어저께 소가역교회 목사님 그러시대요. 뭐 너무 은혜를 받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피자도 내고 뭐 치킨도 내고 먹긴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가 봐요. 저 조용한 거 보니까. 그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은혜의 흔적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막 낸다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 그걸 잠깐 돈 자랑이라 그러지 말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돈밖에 없어. 근데 뭐 은혜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야.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밥 사주려고 그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걸 악용하지 말라고. 아 뭐 밥 사주 좋다 그러면 이 쪼다 같은 놈아 너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 좋아할 게 아니라 나도 좀 저렇게 돼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은혜는요 흔적이 남아요. 막 넘쳐나게 되는 거라고.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게 진짜 잘 나가는 분인데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 내에서 제일 힘든 일 제일 낮은 일이 뭐냐고. 그랬더니 뭐 청소다 그랬더니 와서 혼자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눈에 안 띄는 일 뭐 하고 싶다 뭐 그런 거예요. 제일 힘든 일. 그 어떤 교회의 그 피텍 장로님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장로님 피텍 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교회 유리창 닦고 다닌대요. 그분 그 굉장히 잘 나가는 제가 이름 얘기하면 아는 분이에요. 저도 아는 사람이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은혜의 흔적이라고요. 은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 보세요. 핍박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은혜가 넘쳐나잖아요. 다메도상에서. 그래서 신약성경 27권인데 13권 서신을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 서신 앞에 봐요. 앞에 볼 때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명에 관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은혜 찬미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게 주신 은혜. 그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이제 아시겠어요? 거기 자기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갈라디아 2장 10절도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라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신 것이라. 이게 은혜가 넘쳐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사역을 통해서도 지금쯤에 제가 참 좋은 게 뭐냐면 구차인데 별로 지쳐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쳐 보이는 일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힘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할 때는 여유 있고 별로 초조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픈 사람들이 뭐냐면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하면은 한계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에서 이거 깨달았죠. 인생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쉽게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뭐 내 힘으로 사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머무는 삶,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을 통해서 모든 자극을 통해서 그게 고난이 될 수 있고 말씀이 될 수 있고 모든 걸 통해서 자기를 죽이는 인생, 자아를 죽이는 인생, 갈라디아 20절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사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번째는 과정 생략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주시는데 이 과정을 또 생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문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양의 문 그 거쳐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1980년에 보스턴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보스턴에 마라톤 있죠. 그 80년에 마라톤도 유명하지만 몇 년 전에 거기서 뭐 터졌죠. 사제폭탄 터져가지고 그게 보스턴 마라톤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나 다 뛸 수 있어요. 여러분도 티켓 끌어가지고 보스턴 가면은 뭐 간단한 신청만 하면 누구나 뛸 수 있어요.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이 유명해요. 그런데 보스턴 마라톤에서 이름도 모르는 여자분이 그 로지 루이스라는 분이 우승을 했어요. 이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상식에 줄라 그러는데 뭐가 좀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42.195km를 뛰면은 좀 땀이 나야 되잖아요. 땀도 안 나고. 이번 선교 때는 이 딥앤 와이드 후디를 계속 입고 있죠. 겨울이니까 땀이 안 나잖아. 여름이면 입겠어? 저희가 4일 동안 계속 아니 4번 계속 입었죠. 두 개를 바꿔 입은 거 아니에요. 그냥 입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들어온 거니까. 부정한 짐승도 받아주시니까 주님이. 예. 근데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그건 그렇지만 이게 마라톤 뛰었는데 땀 안 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운동 많이 한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다리에 알통이 있어요. 근데 몸도 그렇게 뭐 물렁물렁한 거 보이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결승전 1마일 전에 진짜 끼어서 들어온 여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니까 몰라가지고. 아, 근데 그 바보들이야. 그걸 왜 몰랐을까? 그게. 근데 이렇게 코너 싹 돌 때 뭐 턱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대. 그러니까 긴가민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다 진실해요. 우승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죠?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보스턴 마라톤도 사랑하고 다 있었는데 뭐가 빠졌어요? 과정이 생략돼 있어요. 그럼 이건 엉터리죠. 상 줄 수 없죠. 이 로지 루이스라는 여자분이 웃기는 짜장면인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인생이 있다고요. 가만히 있다가 1마일 전에 뛰어들어가지고 자기 꿈이 뭐냐면 죽기 전에 예수님 고백하고 천국 가는 거래. 이야 참. 그러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려고? 지옥 가려고? 그 참 이상한 인간들 많아요, 그죠? 그게 꿈이라고. 그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고, 그죠? 그게 아닌데. 그래서 과정이 없는 거는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정 없이 칭찬만 원하는 거. 이런 거 비슷한 게 뭐 영어 단어도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 역사를 쭉 보면은 왜 그 고난을 다 줬을까요? 이 고난이라는 과정 속에서 얻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함, 그 다음에 고난이 있으니까 타락하기 힘들죠. 제가 베드로 전서 후서 읽으면 고난의 교과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 읽어보면 뭐 죄가 그쳤다. 고난 중에 무슨 죄를 져요? 그러니까 마귀도 병상에 있으면 천사 된다 그러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병상에 들어가면 어쩌면 그렇게 착해지는지 얼굴이. 병원복 입혀놓은 거 다 착해져.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너무 착해지면 저는 걱정이 돼. 이분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에 착해지더라고 사람들이.
그렇다고 계속 악해지지 악하면서 장수할 필요는 없고 그죠?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라도 그 성지순례 비스무리한 거를 갈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가봐야 그거 뭐 뻔한 거 보는 거니까 그죠? 근데 터키를 간다고 터키를 가면 그 상품 중에 하나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 도는 거야. 근데 소아시아 일곱 교회 돌면 그 무지 많아요. 버스만 타고 다니다 끝나. 버스만 타고 다니. 그거 갈 거 없고 그냥 유튜브로 봐요. 유튜브로 에베소 교회구나 서머나 교회구나 가봐야 그거 진짜 교회도 아니고 뭐 흔적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일 가능성도 커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허드렛 거 하나 보려고 가는 거야 계속. 제가 제일 허무했던 게 우리 인도 선교 1차 갔을 때 타지마을 갔을 때야. 타지마을. 타지마을 사진으로 보면 대단하죠. 와, 뭐 궁전이 있고 뭐 묘지, 뭐 사랑하는 애첩의 묘지를 뭐 만들어 놓고 뭐 좌우 대칭에 그거 내가 버스 한 5시간 탄 뜬 것 같아. 주변에 허드렛 인도 마을에 그거 하나 딱 있는 거야. 덩그러니 그냥 벌판에 그거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찍어 놓으면 정말 한심해. 거기 갈 사람 아무도 없어. 크롭업에서 찍으니까 그거지. 근데 가가지고 그거 보고 끝이야. 그거 보고 5시간 갔다가 그 잠깐 보고 또 5시간 오고 너무너무 허무해요. 너무너무 허무해. 그 알고 있는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대부분의 그 터키의 성지순례하는 게 다 그런 건데 그렇지 않은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갑바도기야. 갑바도기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오순절에 그 성령 충만해가지고 16국에서 온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들었다 그러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갑바도기야가 있어. 아마 그때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난 해인데 1963년도에 어떤 그 터키 아저씨가 기르던 수탉이 없어져 버렸어. 이 수탉이 어디 갔지? 닭이 어디 갔지? 닭 찾다가 구멍이 있어. 구멍 막 긁었더니 거기에 지하 도시가 발견된 거야. 갑바도기야. 그게 로마에 있는 카타콤의 거의 50배 정도. 갑바도기야. 거기는 파기도 편한가 봐. 이렇게 솟은 것도 있고 요즘에 뭐 에드블론 뛰어가지고 뜨기도 하고. 갑바도기야는 터키에서 갈만한 곳이에요. 진짜 갑바도기야. 근데 지하도시가 그게 적어도 계산에 따라 틀려요. 조그만 것까지 다 치면 400개 도시가 있고요. 좀 적게 치면은 15개라 그러는데 크게 보면 근데 한 도시가 30km예요. 지하에 30km가 있어. 30km. 그 옆 도시와 연결되는 게 9km 되는 연결 통로도 있고. 그게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그래서 한 군데에 거의 한 동네에 만 명씩 많이 살면 계산해보니까 60만 명 여기 살 수 있대요. 이게 말이 돼요? 어마어마한 도시가 있어요. 지하도시에. 근데 그게 왜 생겼어요? 핍박 피하려고. 그 안에 보면 십자가로 된 예수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유적들이에요. 거기가. 예배드린 거죠. 지하도시로. 그리고 한 도시에서 한 도시로 옮겨갈 때 꼭대기에 큰 돌멩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렛대 같은 걸 딱 빼버리면 돌멩이가 툭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가지 못하게. 새까맣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미로를 만들어 놔, 미로를. 잘 보세요. 초대교회 때 카타콤도 그렇고 갑바도기야. 갑바도기야는 정말로 가면 다 은혜를 받고 와요. 이 고난 속에서 이들이 믿음을 가졌구나. 거기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뭐예요? 그게 그들로 하여금 그저 전 세계를 변화시키시는 원동력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거든요. 핍박이 필요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핍박으로 이렇게 커온 건데. 평탄함은 그 환경이 아니라 했잖아요. 환경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생명 환경 때문에 살아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과정을 생략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세교회 같은 데 이렇게 왔다면 성교를 많이 떠나니까 성교 가지도 않고 그냥 듣고도 간증 듣고도 많이 한 것 같거든. 그래서 과정은 다 생략해. 아니 나는 그냥 간 걸로 칠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교 와서 느끼지만 와서 이렇게 같이 경험하는 것과 들은 것이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은혜를 체험하려고 그러면요 참여해야 돼요. 절대로 과정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정 생략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과정 속에 들어가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고난이 없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할 필요도 없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리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니까 고난 왜 주느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정년하는 거죠. 뭐 여러 번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 통과한 믿음과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하나가 땅 차이예요. 깨끗한 순수한 믿음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2장 2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도 이 고난 받으셨는데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무조건이에요. 예수님 그 고난 길을 따라가야 돼요. 왜요? 그게 3장 14절 보니까 복이래요. 복. 그게 복이기 때문에. 강용호 박사님 얘기도 했잖아요. 고난이 복이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을 보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고난당한 사람은요 마귀가 건들지 못해요. 갑옷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준비한 거잖아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설교했던 것 중에 요단 동편지파 이야기했죠. 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게 요단강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야 가나안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기적적으로 요단을 건너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요단이 시험이 아니야. 요단을 기적으로 건너는 거, 갈라져서 건너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아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겪은 사람과 아닌 사람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다르죠? 그 특권인데. 그 요한복음 2장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순종했던 사람, 그 과정을 겪었던 사람은 물돈 하인을 알더라. 감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인생 망치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결과만 얻을 거예요. 그러면 로지 루이스 그 여자가 똑같아. 1마일 전에 살짝 들어와가지고 웃음. 그러면 그거는 다 무효예요. 무효. 그거는 부끄러움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거 웃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웃긴 짓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잊지 말라고. 과정 다 통과.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 빠져가지고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 나오죠. 뭐 대신 하나 집어넣었다면 가로니가 대신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 열두 제자 할 때 마띠아 넣는 사람 있어요? 난 아직까지 이름 중에 마띠아라고 이름 넣는 사람 없어. 뭐 추첨할 때 마띠아 뭐 이런 거 그때나 쓰지. 안 그래요? 마띠아? 마띠아가 좋아요? 마띠아가 별거 아닌 이유가 뭐예요? 과정이 없어, 과정이. 예수님 제자로서의 과정이 없어. 그 뭐 제자야? 타이틀을 암만 줘봐야 그냥 마띠아인가 보다 이러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세요. 사도권에 대해서 맨날 공격당했던 이유가 뭐예요? 너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과정이 있니? 그거 아니었어요. 과정이 없는데 부활의 주님께 내가 직접 받은 게 있다. 과정이 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그래도 권위 있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했다. 그거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그래서 사실 열두 제자에서 꿀리는 게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맨날 내가 뭐 강의 위험, 바다 위험, 먼 위험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보면 막 그러면서 그 주님의 과정을 속에 들어갔던 걸 너무너무 강조하잖아요. 과정 없이 무슨 제자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바보 천치 쪼다들이야. 과정이 생략되는 게 좋은 건지 알아. 그거는 짝퉁인데 가짜인데 다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야. 은혜가 은혜는 달래. 그리고 과정은 없이 일말 전에 살짝 들어와서 웃음. 나중에 개망신 나는 거야. 로지 루이스 같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 로지 루이스 지금 나쁜 이름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아줌마.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는 거 그건 은혜가 아니야. 그 속임수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을 또 다른 말로 뭐 고난이지 뭐 딴 거예요. 그래서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요. 과정이 복이에요. 과정이 복이라는 거. 잊지 말고 주의 은총 가운데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은혜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은혜는 뭐 공짜로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방향인데 우리는 대응을 잘해야 돼. 대응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올 때 말씀이 들려오거나 뭐 고난이 오거나 뭐 힘든 일이 있거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내 자아가 돼야 돼. 이놈의 자아를 죽이자. 자아 죽이는 싸움을 해야 돼. 자아 죽이는 싸움. 뭐가 이렇게 잘 돼요. 막 축복이 막 넘쳐. 그러면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자아가 살아날 가능성이 크죠. 그럼 이놈의 자아를 어떻게 죽일까?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뭘 성공하고 난 다음에 맨날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낮에 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막 안 나가는 사람 저는 하나도 없어.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엎드리는 거야. 엎드리는 거야. 너무너무 사업도 잘 되고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가서 기도 한번 잘 들어봐. 교만치 않게 해주세요. 은혜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벌써 여러 번 실패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든. 아니까. 이거 은혜 져버리면 끝난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몸살이는 거예요. 그죠? 자아가 살아나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찌질이들 맨날 실패하는 놈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실패한 교만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쥐뿔도 없는 주제에 교만해.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저 사람들이 저거 왜 엎드린지 알아요? 자아 살아날까 봐. 그러면 은혜가 떠나가거든요.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목표는 어디예요? 자아. 우리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 또 하나가 뭐예요? 은혜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은혜 넘치는 사람들 특히 뭐냐 하면 이상하죠. 그렇게 바쁜 사람인데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모든 과정에 다 참여해. 어찌 보면 예배도 절대 안 빠질라 그러고 선교도 절대 안 빠질라 그러고. 그러니까 또 못 나가는 찌질이든 또 뭐라 그러냐 하면 저 돈 많고 시간 많으니까 저렇게 선교 다닌대. 어쩌면 이렇게 은혜 못 받을 소리만 골라서 하고 있고 그 입에다 지퍼를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 지퍼를 그냥 딱 잠가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놈들은 안 될 이유가 다 있는데 그걸 또 말하면 또 말할 수 없죠. 말하면 또 교회 떠날까 봐. 아, 내가 말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참 미치겠어요 진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그죠?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방법은 뭐냐면 모든 걸, 모든 자극을 다 동원해서 자아를 죽여라. 자아 죽지 않으면 개고생이에요. 고생도 의미가 없어요. 힘든 일도 자아를 죽이는 힘든 일이 십자가지.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아 죽여야 되는 거고. 1차. 또 하나. 과정을 생략하는 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과정 생략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과정 속에 다 뛰어드는 이유는 그게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런 충만한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